우리 멜로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현식이가 멜로디 사랑의 시꼬밍 한번 보여줘.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 사랑 시꼬밍. 이 노래도 한 번. 왕장캥. 왕장캥. 민요킹. 아 진짜 제일 잘하네. 이렇게? 어. 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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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제 친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굉장히 메뉴가 단촐해서 좋네요. 무려 짜장라면인데요. 사실 뭐 그냥 간끓이죠. 왜 근데 하필이면 우리 채널에 나와서까지 짬뽕세트를 드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닉네임 한번 읽어볼까요? 닉네임이 허탈함지 공식이. 허탈함지와 공식이? 전혀 모르겠고, 추측할 수 있는 힌트는 위버스콘에서 마주침. 근데 죄송한데 위버스콘에서 마주친 사람은 한 팀밖에 없어요. 이거랑 그냥 아 접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한 팀밖에 없어. 진짜? 그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워낙 오래 하셨고 그 팀 멤버 세팅을 굉장히 신기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화도 있었잖아. 뭐 놈놈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잘생긴 놈, 뭐 특이한 놈, 노래 잘하는 놈, 노래 잘하는데 이상한 놈, 웃긴 놈, 몸 좋은 놈 막 이렇게 해서 다 뭉쳐놓은 팀이야. 이 친구들은 어떤 놈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기억하지. 자신에게 나의 이미지는 아이돌의 정석이다. 정말 그렇단 말이지. 근데 전혀 저랑 딴판으로 가는 분들 같긴 한데 저의 느낌이 전혀 안 나는 분들인데. 뭐야, 한 명이 또 식단 중이야? 전 누군지 알겠어요, 그 식단하는 멤버가. 거기에서 몸조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최근에 워터밤에 나갔었어요. 찢었죠, 거기서. 근육도 다 찢어져 있더라고.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맞추는 거니까 그냥 불러버릴까? 야, 너네 나와서 그냥 얘기할래? 나가도 돼요? 일단 뭐 민혁이는 확실히 나오는 거고 다른 한 명이 누구야? 아! 한 명이 위버스콘에서 봤던 멤버지? 자! 그냥 나와라! 자, 미안해.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나왔네. 아,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잘 넘어. 아유. 너무 잘하셔. 야, 근데 둘 다 몸 좋은 애들이 나왔구나. 야, 일단 네, 안고. 여기 앉으시잖아요. 네. 니네 몸 좋은 거 다 알고 있지. 야, 냄새가. 와우. 아, 아직도 식단을 하고 있어?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식단 안 하고 있어? 방금 살짝 워터밤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3일 지났나요? 지금 7kg 쪘어요. 왜? 끝나자마자 먹어가지고. 야, 그럼 오늘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먹어야죠. 야, 솔직히 니네 짬바에 관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관리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나는 솔직히 관리 안 해. 아, 진짜요? 아, 했었잖아요, 되게 막 몸짱으로 약간. 몸짱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다 됐다. 너무 금방 됐는데? 좋아하는 만큼 넣어서 먹어. 와. 많이 먹을래? 많이 드세요. 저는 많이 먹을게요. 아니 뭐 예스. 그럼 조금 1.5인분처럼 줄게. 뭐? 아니 현식이는? 괜찮아. 딱 좋습니다. 현식이는 이거밖에 안 먹어? 네. 저는 살 빼야 돼서. 현식이는 몇 배? 너 근데 좀 살 좀 쪘네. 오늘 좀 부었어요, 그리고. 뭐? 너 어제 술 먹었어? 아니요, 요즘 피로가 쌓여서 붓기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림프선을 풀어야지. 드세요. 오이 같은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짜파게티는 그냥 맛있지, 그지? 네. 진짜 맛있다. 맞다. 그 민혁이는 술을 계속 안 먹잖아. 몸 네, 때문에 거의 안 먹죠.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아니 뭐 꿈이 뭐야? 뭐 보디빌더야? 아 그래도 대회는 안 나가려고요. 그럼 더 힘들지. 네, 거기는 그래도 이것도 힘든데 거기 나가려면 이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돌이자 가수로서 몸 좋은 편? 딱 이 정도로. 근데 너의 몸은 벌써 선수 느낌 아니야? 그렇긴 해요, 솔직히. 그지?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좀 하고 가. 카메라 한번 찍혀 가야 돼. 팔은 그래도 뭐. 나오네. 와. 와우. 팔 운동 따로 안 하는데. 팔 운동 따로 안 하는데. 이게 딴 데 운동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같이 커지더라고요. 팔 운동 안 하는데. 그렇지 안 해도 되지. 아, 자 한번 틀어봐봐. 저거 좀 보자. 아, 야. 네, 3일 전. 야. 저거 하려면 솔직히 그냥 몇 개월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저 6월 30일 동안 헬스장 40번 갔어요. 와.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더 잘 알잖아요. 저 무대 때문에 식단을 5주 넘게 했으니까. 뭘 먹었어, 주로? 일단은 첫 3주 동안에는 처음에 벌크업을 했어요. 3주 동안에는. 쌀밥 420g 그 햇반 2개 해가지고 단백질 함량 40g 이상 한 끼에 그렇게 3끼 먹고 중간중간에 바나나 이런 거 주워 먹고 운동하고 나면은 쉐이크 먹어주고 남은 2주 동안에는 현미밥 하나에 단백질은 그대로 40g 이상씩 현식 다이어트 네? 저거 현식, 이거 현식 네. 다이어트 아 현식 다이어트 그렇게 했죠 본받아야 되겠다 현식 다이어트를 민혁이 형이 하고 있네 현식이는 운동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아예? 너 아까 내 인사할 때 딱 몸을 두드려봤는데 네. 되게 몸이 아까 엄청 딱딱하던데? 그냥 근육이 많은 체질이긴 한데 그 위로 이제 살이 같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앨범을 내거나 하면은 사실 여기서 한 7, 8kg는 빼긴 하거든요 형이 죽인 다이어트 방법 알거든 네 알려주세요 알려줄게 네. 이거는 딱 4일만 하면 돼 진짜 4일만 하면 갑자기 아이돌처럼 쉐입이 바뀌어 그거 약간 뭔가 급하게 딱 중요한 일정 생겼을 때 하기 좋겠다 4일 동안 탄수화물 한 번도 안 먹고 네. 고기랑 과일만 먹어 그 다음에 엔딩을 혼자서 위스키 한 병 바를까? 위스키 한 병 바를까? 다음날 속쓰려 죽을 것 같아서 한 병 바를 똑까? 근데 여기서 지켜드리겠어 탄수화물 절대 먹지 와 이것도 극한 식단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 위스키를 먹는 시간 동안은 수분 날라가지 그리고 배가 엄청 고파진단 말이야 맞아요 위스키가 진짜 배가 빨리 고파 엄청 고파지잖아 그걸 참아야 돼 아... 아니 그 너무 비싼 다이어트인데요 하고 있어? 조만간 다이어트 같이 갈까? 아 너무 좋죠 네. 옛날에 호동이 형이 맨날 얘기할 때 야 삼겹살 한 잔 갈까? 삼겹살 한 잔 가자고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다이어트 한 잔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민혁이가 아예 술을 끊어가지고 아 끊지는 않았어요? 예. 네. 좋은 날이나 뭐 이렇게 회식 때나 이럴 때는 마셔가지고 다이어트는 갈까? 다이어트 3정 반? 아, 이젠 가능하지 이젠 가능하지 우리가 사석에서 만난 게 작년에 작년에 연말에 난 그때 너의 만남이 별로였어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때 왜 안 마셨지? 운동 너 운동 간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긴 한데 뭐 중요한 게 있진 않았어 중요한 건 없었어 너 운동 간다고 했었어 아 형은 되게 상관없지 왜냐면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네, 이렇게 그렇죠. 힘든데 아, 이 자리보다 일단 이 다음 운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다음에 다이어트 한 잔 가시죠 그럴까? 예예 예. 그때는 현씨가 사는 거야 현씨가 사는 거야 어 좋습니다 어. 뭐 이렇게 갑자기 보통 되면...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다이어트는 갈까? 현식이는 먹카 포카가 있다며?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먹장 포카 회사에서 시켜서 한 건데
네가 시작했구나 저거. 아니야, 제가 시작한 게 아니야. 난 오늘 이거 촬영 끝나고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네가 했던 거 네가 찍고 가야 돼. 아, 진짜요? 이거 오늘 미션이 있어. 형권 했구나. 현식이는 평소에 그런 건 있나? 팬들한테 조금 이런 애교나 서비스는 줬나? 아, 저 엄청, 저 완전 애정 표현 많이 해요, 나름. 요즘에는 막 귀여운 거 막 하고. 오케이, 보여줘. 막 귀여운 거 막 하고 그랬어. 네. 아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제가 원래 그런 걸 안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막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회사에서 뭐 협박 당했냐고. 네.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뭐, 뭔 일 있으면 당근을 흔들어 달라, 뭐. 그 정도로 제가 요즘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네. 그러니까 츤드레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이 말수가 좀 적고 좀 조용한 편이라서 그런 게 안 보일 뿐이지 사실상 뭐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더 노력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거죠. 왜? 아, 아예 재밌네 지금이야. 왜? 이 캐릭터 이런 캐릭터였구나 원래. 곰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진짜 곰 같고, 좀 귀엽다. 야. 아, 이제 귀엽다는 소리를 되게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귀엽다고, 약간 이해를 못 하겠네. 귀여워 근데. 귀여워, 되게 귀여워. 그럴 때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난 보여줘 그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뭐지? 멜로디.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현식이가 멜로디 사랑의 시꼬밍 한번 보여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멜로디 사랑 시꼬밍. 이게 열렬해서 나오는 거야. 멜로디 사랑 시꼬밍. 또 이메일도 한번. 왕장캥. 왕장캥. 민요킹. 아 진짜 제일 잘하네. 잘해. 이렇게? 몸이 익었네 애교가. 아 근데 와. 제가 보면은 요새 좀 징그럽더라고요. 몸이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딱 민소매를 입고 아궁빵. 아궁빵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궁빵을 해서 사진을 봤는데 여기만 날 거 아니야. 민소매를 입고 아궁빵을 나 귀엽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보기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팬분들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 솔직히 형이 그냥 바라봤을 때 민혁이는 되게 옛날 때부터 되게 예쁘게 생긴 꽃미남 느낌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 내면에 마초가 있거든. 야, 있죠 있죠. 근데 어쨌든 회사가 그리고 팬들이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장을 어때? 그런 거 시키면? 저는 의외로 재밌었어요. 아, 즐겼어 그거를? 약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살 때 대학교 MT를 갔을 때 MT에서 여장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여장을 한 제 모습을 보는데 예쁜데? 약간 이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게 첫 기억인데 첫 기억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데뷔하고서 여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때는 좀 많았잖아요. 여장을 하는 그룹들이 그때마다 그냥 이번엔 또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약간 아 자신이 있었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거 한 번만 보여줘. 이거는 레드벨벳 분들 거 했을 때. 와 저러고 너무 창피하잖아. 주변에 막 저렇게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 자체가. 현식이는 진짜 창피했던 것 같아. 와. 그때 그러니까 모든 거의 아이돌이 다 있었거든요. 알겠지. 네. 저 때는 남돌들도 되게 엄청 뭐라 하지 정경 씨의 눈빛으로 쳐다봤겠다. 저게 몇 년 전이야? 몇 그게 오래 전이죠? 오래 저희 세상 또. 네. 7년 전. 7년 전. 7년 전. 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요즘에 방송국 가면 네. 옛날만큼 그 인사하는 이런 게 없잖아. 없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 근데 뭐냐면 쇼츠를 찍고 챌린지를 찍고 막 이런 게 반대로 그게 더 많아져서 그게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인사를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어.
차라리 선배님 뭐 탕후루 사주세요 네 이게 낫지. 마음은 너무 찍어드리고 싶어. 근데 그 모르는 많은 이런데 수십 명의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챌린지를 배워가지고 이거 사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저는 너무 싫어요. 저는 심지어 다른 아티스트랑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다행히 뭐 민혁이 형이나 은광이 형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네. 혹시 MBTI가 뭐야? 저는 INTP. 민혁이 뭐지? 저 ISTJ. 혹시 B2B가 B형하고 O형인데 다 T인 애들만 모이는 그 그건 아닌 거지? 은광이가 완전 F일 거예요. 아 그래 F가 네. 있어? 아 너무 다행이다. 은광이 나오지 왜 너네가 나왔어? 아니 저도 T랑 F랑 되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40대 60 뭐 이 정도. 저는 F였어요. 거의 10년을 지내다가 군대를 기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럴만해. 군대는 그럴만해. 예, 네, 약간 그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F에서 T로 점점 변해 가고 있었는데 군대를 기준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근데 지금 민혁이랑 같은 동명이인의 아이돌 멤버가 지금 군대 가 있어. 몬스타엑스. 예. 좀 닮기도 한 것 같아. 약간. 그지. 이름도 같은데. 이미지가 조금. 카메라 보고 아직 한창 한 10년치 같은 1년을 기다리고 있는 민혁이한테 이야기 좀 해줘. 지금 뭐 정비 시간이겠네? 핸드폰 좀 쓰겠네? 아 이거 보고 있을 때는 그러겠네. 봤냐? 난 재중이 형 콘텐츠에서 짜파게티 먹고 있다.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한 2-3개월 전에 한 거 같은데 성격이 또 잘 맞나 봐요 군대랑. 군대가 그렇지. 네,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뭐 잘할 것 같아. 시간이 잘 간다고. 잘 가고 있는 거 같지? 춤을 어쨌든 너무 잘 추던 B2B. 근데 너희들은 나올 때 댄스로 나왔단 말이야? 그쵸 데뷔를. 지금은 아예 인식이 야 진짜 발라드하는 아이돌 이렇게 바뀌었거든. 네. 그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데뷔 때는 무조건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기획사들이 이제 누가 한 명이 잘 되면 막 그 팀을 따라가고 네, 막 한 팀의 색깔을 되게 정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저희는 애초에 다 노래로 회사에 들어왔고 회사에서 춤을 배웠던 사람들이라서 아, 그래? 네. 그래서 좀 저희가 무대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멋있고 더 사랑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죠. 네. 민혁이 래퍼였잖아. 네네네 래퍼죠.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 노래 잘해요. 좋아해요. 잘하더라고. 네. 적응하는데 쉽진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 네, 이게 어쨌든 템포감이 느려질수록 랩을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제 찾은 느낌? 저나 이제 푸니엘이나 이런 스타일의 노래에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노래를 이제 또 극대화시키면서 우리도 살릴 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 찾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자 가창이 좋아 그냥 랩이 좋아? 아 저는 랩이. 사실 그 랩 되게 랩 안 할 것 처럼 생기긴 했어. 그러니까 랩은 현식이가 더 잘할 것 같아. 아 그래요? 현식이가 더 잘할 것 같아. 어 진짜요? 어. 네. 되게 비주얼하고 다들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반전들이 있어요? 어 다들 멤버들마다 반전들이 하나씩 다 있어. 그치, 아, 그러니까 B2B만의 색깔도 있는 거지. 네, 그게 딱 B2B 색깔이 된 거죠. 네. 야, 니네 뭐 이건 뭐야? B2B 응원법 뭐야? 응원법으로 약간 화제가 된 많지 않은 팀 중 하나? 네. 네, 그니까 저인 것 같아요. 멤버들하고 같이 한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지. 박수도 넣었었네, 응원법에. 야, 어려워. 벌써 어려워. 3도 위 화음도 방금 한 거였고. 화음도 있다고? 네. 네. 팬들은 응원할 재미가 좋겠네, 저런 거는. 근데 이번에 그 응원법 없으세요? 있지.
나도 처음으로 해봤어. 근데 떼창하게 좋은 노래니까. 아, 사실 저기 있는 사람이 네네. 그 응원법을 만들었어. 아, 네. Glorious day, making me feel alive, 막 나 뭐 뭐 day 뭐 이런 걸 중간에 넣는 거야. 야, 여 유치하다. 막 쿵기장짱 쿵장짱 이런 걸 넣더라고. 나는 솔직히 내 노래 그런 거 안 어울린다. 내 노래 안 어울리니까 나 하지 마라 했는데 기호 넣었나? 우리 넣었었나? 다 뺐나? 아, 내가 다 아 내가 싹 다 없앴구나. 아니 나를 참 멋있네 여기는 일단 아, 우리도 닮았네. 라이브 할 때 쾌감은 확실히 더 있으실 거예요. 그게 딱 오는 에너지가 한번 해보시면. 너 노래 들어봤지? 네네. 나오는데 거기 뭐 그 부분을 같이 부르고 싶지. 쿵짝을 장착 쿵짝짝 너만 너무 사랑해 김태진 너무 사랑해. 나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리듬 그러니까 그 리듬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에 맞게 받고 싶었던 바람이었지 하기 싫은 건 아니야. 우리 베이비스 원하면 얘기해 만들어 줄게 이렇게. 저희 둘이 특히 많이 만들어요. 아, 그래? 형 것도 좀 만들어주라. 아, 주시면 제가 싹 정리해서 텍스트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쿵기덕 쿵덕 정도는 괜찮은데? 덩달아 뭐 쿵달아라라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다타라다타타다타 이거는 싫어. 아니, 이 리듬이 되게 약간 옛날로 많이 가버리는 느낌이. 어떤 회사의 뭐 마케팅팀이나 홍보팀에 가도 B2B 응원법이 너무 괜찮으니까 너희들 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잘해보려고 흥기자 쿵짝쿵짝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해줘. 어때 회사는 차려보니까? 저는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희 B2B만을 위한 분들이 같이 이렇게 저희한테만 집중해 주시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대표님이랑 저희가 이제 처음 미팅할 때부터 느꼈지만 완전 나이스 가이시거든요. 진짜 젠틀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뽑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되게 좋으시고 네, 직접 느껴보니까 사람이 진짜 좋다라는 게 모든 직원분들한테 느껴져서 대만족 중. 거기서 이제 음악적인 성향도 잘 이제 받아주시고 네. 잘 섞여 와주시는구나. 활동도 되게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어. 운동 조금만 하고. 아, 바빠지면 어차피 잘 못해요. 그래. 활동하면 살 빠져. 저는 찌러도 돼? 활동 전까지 확 빼놓고 이제 뭐 1주차, 뭐 2주차 이렇게 점점 다시 돌아오는 다시 붙어요 이게. 자, 이거는 형이 항상 물어보는 거긴 한데 이건 늘 뭐 선배님들한테도 후배님들한테도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오늘 같이 해보니까 어땠는지랑 형에 대한 게 너무 나 궁금했거든 나는. 아.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땠어요? 일단 저희가 사석에서 한 뵌 적은 있지만 그때보다도 오히려 오늘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형이란 사람, 선배님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제 친구를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행을 진짜 잘하시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편해질 수 있었던 건 진짜 덕분에. 네. 그리고 네. 꼭 같이 다이어트 하러. 아, 다이어트라 갑시다. 네. 올 때, 딱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막연한 긴장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형에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조차 없어질 정도로 진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왔어요. 거짓 없이 저희한테 너무 진심으로 대해주시니까 저희도 그게 편해진.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도 힘들어. 아, 저희가 진짜 진심이 막 하잖아.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게 이게 편한 거잖아. 편한 거잖아. 일적인 것만 하면 재미없어. 그럼 다 써줘. 웬만한 거 다 써줘. 봐봐, 처음에 약간 무게 잡더라고. 아니. 어휴, 네. 무게를 잡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그러는 사람 아니고 그냥 워낙 무뚝뚝하고 그런데 그래도 많이 말을 한 거예요. 얘는 벌 아직 나이가 그래도 아직 젊은데 눈 밑에 이 눈웃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눈웃음을 엄청 치고 다니는 거야 얘가.
너의 얼굴을 보면 알아. 잘 웃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게 하니까 나 좀 그랬지. 아니야, 진짜. 널 보고 싶었어. 그냥 제가 그 낯을 가리고 좀 저도 선배님과 어려워서 그런 거지. 뭐 절대 무게를 제가 감히 어떻게 여기서 무게를 잡아요. 고맙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원아, 야, 다이어트 가자. 네. 아유, 좋습니다. 오랜만에. 다이어트 시원하게 하러 가자. 다이어트 오랜만에 해야겠다. 야, 우리 맞아. 지금까지 반말을 안 하고 있었네. 맞아요. 그래서 몇 차 물어보려다가 그래서 저는 바뀌었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제가 근데 갑자기 근데 저 반말하고 싶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반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뭔가 또 예의 없어 보일까 봐. 아니야, 아니야. 반말은 다이어트 할 때. 아, 우리 나중에 다이어트 갈 때 그때도 좋지.